인류 최대 규모의 최악의 전쟁이라고 불리는 제2차 세계대전은 무수한 사상자를 냈고 동시에 많은 나라의 국토를 초토화시켰습니다. 이것은 절멸전쟁이다라며 독일 나치를 비롯한 주축국 측에서는 보유한 모든 병력과 화력, 기동력을 동원했고 그 여파로 전 세계에는 매일 끊이지 않는 총소리가 울려 퍼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끔찍한 참상 가운데서 당시 만연했던 인종차별과 여성차별을 이겨내고 2차 세계대전을 연합군의 승리로 이끄는데 막대한 공을 세운 한 여성이 있었는데요. 여성 군인의 존재 자체가 전무했던 시대에 호련이 등장한 이 여성은 미 해군 역사상 최초의 여성 장교 고 안수산 여사입니다. 안수산 여사는 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5년 미국 LA에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당시 안창호 선생의 가택은 독립운동을 하던 흥사단의 캘리포니아 지부 역할을 하며 미국 내 한인교민들의 사회활동, 권익보호, 언론활동, 교민사회의 단결과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독립운동에 기여했는데요. 이에 어린 안수산은 이러한 독립운동가들의 끊임없는 피와 땀을 보고 자라며 자신의 뿌리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독립단체의 일을 거들거나 돕기도 했다고 하죠. 사실 지금보다 더욱 극심한 인종차별이 아무렇지 않게 행해지던 시기의 미국이었기에 어린 그녀는 때론 어리광을 부리고 싶을 법도 했지만 독립운동가라는 신분의 아버지 밑에서 스스로 이것을 참아내며 자라나야만 했습니다. 안창호 선생은 누구보다 독립을 위해 헌신했던 인물인 만큼 자택에 머물며 아버지 역할에는 충실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안수산이 11살이 되던 1926년에는 아예 아버지와 생이별을 하게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당시 안창호 선생이 임시정부의 국무령이 되어 상해로 떠나게 된 것인데요. 그는 떠나던 날 다시는 그녀를 못 볼 것을 예상이라도 했단 듯이 남은 사랑과 걱정을 담아 안수산에게 훌륭한 미국인이 되어라. 그러나 한국인의 정신을 잊지 말아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녀가 남은 인생을 부디 행복하게 살되 스스로의 뿌리는 잊지 말라는 유언과도 같은 말을 한 것이죠. 실제로 그 둘은 그날 이후로 다시는 만날 수 없었고 이런 아버지의 마지막 말은 안수산 여사가 자신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으로 남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은 어린 안수산은 놀라울 정도로 씩씩하게 자라났는데요. 그녀는 품행과 성적이 모두 우수한 학생으로 학교를 졸업하게 됐고 대학교에 입학해서는 야구선수로 활약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소프트볼이나 필드하키 선수로도 활동을 하며 자신의 뜻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마다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그렇게 안수산이 대학교를 졸업한 1940년 그녀의 다음 행선지는 놀랍게도 군대였습니다. 당시 1939년에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며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고 쉽사리 종결되지 않는 범지구적인 전쟁에 뉴스에는 날로 비보가 빗발쳤습니다. 심지어 독일에 더해 이탈리아와 일본의 만행이 세계를 뒤덮기 시작하자 그녀에게는 가슴 차오르는 무엇인가가 있었는데요. 고국의 원수이자 아버지의 원수였던 일본이 활개치고 있는 것을 본 젊은 안수산은 이를 그냥 지켜만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굳은 결심으로 미 해군에 입대를 신청하게 된 안수산이었는데요. 하지만 미군 측에서는 어떠한 여지도 남기지 않고 그대로 그녀를 탈락시켜버립니다. 이유는 단지 안수산이 동양인이었기 때문이었죠. 병력의 충원이 시급한 전시 상황에서도 당시 미국은 이렇게 동양인에 대한 인종차별의 기저가 무척이나 견고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에 결코 무너지지도 포기하지도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1942년에 안수산은 다시 미 해군에 자원입대를 요청했고 일본에 맞섰던 아버지의 싸움을 이어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자원입대를 결정했습니다라고 포부를 밝히며 그녀를 마주한 미군의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게 했습니다. 그 이후 그녀는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미 해군 예비 병력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안수산의 입학은 이전까지 아시아계 미국인 해군이 전무했던 상황으로 이미 그녀의 발자취 하나가 세계 최초의 역사가 된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안수산은 이렇게 자신이 내디딘 발걸음의 가치를 아는 듯 모든 일에 진중하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 결과 학교에 입학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그녀는 해군의 포병 훈련 장교가 되어 수많은 조종사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위치에 오르는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씩씩한 그녀였지만 여전히 인종차별과 여성차별은 안수산의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정당한 명령과 훈련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인 병사들은 안수산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고 심지어는 미국 군복을 입고 있음에도 정말 군인이 맞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일쑤였습니다. 장교의 입장에서 병사에게 지시를 내리자 지시를 받은 백인 병사가 동양인 여성의 말을 들어야 하냐고 항의를 한 적도 있다고 하네요. 그야말로 해결법이 도통 보이지 않는 막막한 난관이 그녀에게 닥쳐온 것입니다.
하지만 안수산에게는 별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타인이 자신을 신뢰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더욱 채찍질하며 단련할 뿐이었죠. 하지만 그녀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진급 후 미 해군 정보국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을 때도 이러한 일은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아시아계 여성이라는 이유로 6개월 동안 주 임무인 암호 해독 활동에서 배제된 채 잡일만 해야 했는데요. 동양인 여성에게 암호 해독을 맡길 수 없다며 미 해군 정보국에서는 단호하게 안수산의 업무를 제한시켰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심각한 차별이 가해지더라도 아버지의 뜻을 이어 일본에게 맞서겠다는 그녀의 진심 어린 노력은 그 누구도 꺾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좌절하지 않고 수개월 동안 한치의 오차 없이 완벽에 가까운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에 미 해군 정보국도 뒤늦게 그렇게 안수산의 진정성과 용기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암호 해독의 임무를 그녀에게 주기 시작했는데요. 이후 암호 해독가가 된 그녀는 투입되자마자 바로 놀라운 활약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어, 이탈리아어, 일본어를 가리지 않고 추측국의 암호를 거침없이 풀어내는 묘기에 가까운 능력을 보여주었고 특히 원자폭탄의 비밀을 빼내가려 하는 소련의 간첩망을 파악해내는 결정적인 공훈까지 세우기도 했습니다. 하나의 정보가 전쟁의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시기에 안수산의 존재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 미국에게 엄청난 힘이 되었던 것이었죠. 이렇게 그녀는 2차 세계대전 동안 쌓아온 공적을 인정받아 전쟁이 끝난 후에도 미국 국가안보국의 비밀정보분석요원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부하 300명을 진두지휘하는 위치까지 올라 미국 국방을 위한 1급 비밀 프로젝트까지 수행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토록 위대한 공을 세운 그녀도 일생 동안 자신을 따라다녔던 인종차별과 성차별은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만났을 때도 결혼을 가로막던 타인종 간 결혼금지법이 존재해 이에 대한 수난을 겪어야 했고 군 복무를 하면서도 큰 공을 세웠지만 은퇴 후 그녀를 참전용사로 대우해주는 이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정말이지 자신의 노력도 역사도 그리고 존재까지도 한평생 부정당하는 삶을 살아왔던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그녀는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생 동안 고국을 위한 일이라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고 지역사회에서는 계속해서 헌신적인 봉사를 했습니다. 또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곳이라면 기꺼이 연설에 참여하며 그녀가 느껴왔던 것을 나누어 주기도 했죠. 심지어 안수산 여사는 생을 달리하기 하루 전인 2015년 6월 23일에도 강연에 참석해 청중들에게 말하길 인생은 공평하지 않다. 너희는 성공을 위해 다만 최선을 다하라라는 명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녀의 삶은 그렇게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이제는 모두에게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LA에서는 아직도 안수산 여사는 미국의 영웅이라며 안창호 선생의 기일인 3월 10일을 안수산의 날로 지정했고 아메리칸 저스티스 센터에서는 그녀에게 미국인 용기상을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얼마 전 미국 타임즈는 이름 없는 여성 영웅의 안수산 여사를 선정하기도 했죠. 그녀가 이룬 여성으로서의 기적같은 삶이 국가와 인종을 막론하고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남긴 것입니다. 정말이지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대의를 이뤄낸 그녀의 생애는 마치 영웅의 일대기를 보는 듯 하는데요. 이토록 삶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살아온 안수산 여사의 삶이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존경으로 자리 잡음을 느끼며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 세모반의 듬직한 리포터 진포터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세상 모든 반응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